사람들은 마트에서 먹을 것을 주로 사오지요? 저는 이걸 사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네, 오랜만에 트레이더스로 돌아왔습니다. 야매주부와 송국철씨 다정하게 또 마트에서 봅니다. 그런데 저 할머니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 하셨네요. 머리색이랑 입고 있는 재킷 똑같습니다. 옷에 머리를 맞춘 거야, 머리에 재킷을 맞춘 거야. 마스크까지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오셨는데 해병대 장군 같습니다. 역시 봄은 봄인가봐요. 코스트코와 비슷한 캠핑 장비가 즐비합니다. 제가 매년 살까 말까 고민했던 캠핑 장비 하나 구입했습니다. 캠핑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혼자 옥상에서 이렇게 놀고 싶어서 샀습니다. 엄청 있어 보이죠? 혼자서 광합성 맞으며 책 읽는 모습 보기 좋죠? 근데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려워. 아유, 이러다가 실명되지. 다음번엔 텐트도 하나 사와야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면 옥상에서 뭔 헛짓거리 하냐고 야단 맞겠죠? 캠핑용 의자 사서 의자는 안 보여준다고요? 아유, 그냥 멀리서 보세요. 트레이더스에서만 판매하는 라이트 릴렉스 체어라고 하는데요. 아주 싸고 튼튼합니다. 여러분들도 옥상에서 궁상 한번 떨어보시죠. 라이트 릴렉스 체어. 야매주부. 가정보다는 커피 매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종이컵은 사실 이 안에 코팅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을 때 리터당 무려 조 단위의 나노플라스틱 조각이 녹아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팀이 분석 결과 22도씨 물에서는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고 100도씨의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커피 양이 만만하지 않는데 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는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5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5g이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크레딧 카드 그 한 장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암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종이컵 무조건 패스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전기 그릴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그릴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기 구워 먹으려고 전기 그릴 사는 거 아니야? 사실 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전기 그릴은 불이 너무 약합니다.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기 그릴은 정말 성격이 착하신 분, 아니면 돌을 닦는 스님께서나, 아니지, 스님께서는 고기를 안 드시나? 왜 한참 그 구민 그릴처럼 판매됐던 자익을 기억하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 지금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거의 다 어딘가 창고에 있지 않나요? 이 그릴로 4명이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식사 끝나야 고기가 다 구워집니다. 그리고 고기가 맛이 없어요.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 연기였고 기름이 튀지 않는다고 하는데 불이 세지 않으니까 기름이 튀지 않겠죠? 무려 8만원을 세일해준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대형마트에서 이런 거 하나 팔면 마진이 8만원 이상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원적외선 그릴도 저는 무조건 비추입니다. 이런 거는 어쩌면 원적외선 열 같은 거는 안에 붙어 익어가지고 맛이 없어 음식. 뜨거워서 익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익어. 야매주부. 나 이거 필요해. 우리 어머니 방에다가 뭘 하고 계시지? 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렇게 핸드폰을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뜨는 거 아니야, 그게?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거나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꼭 필요한 가정용 CCTV입니다. 수평 회전, 수직 회전. 얘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나 봐 그러면. 사람 따라서? 외출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께서는 잘 계신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이 카메라에다 대고 얘기해야 돼. 식사하셨어? 밥 먹었어? 먹었어? 사람이 움직이면은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움직인 감지 이런 게 나와. 딱 눌러보면은 감지되었습니다. 누르면은 엄마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잖아. 자, 이렇게 여기에 요 앱을 다운받으면은 여기 말하기가 있어. 그럼 누르고 말하세요 그러잖아. 엄마! 엄마! 그런데 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플을 깔고 카메라랑 핸드폰 싱크를 맞추는데 엄청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따릅니다. 이것 역시 내가 어릴 때 돌대가리 소리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누군가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천재 소리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천재들만 구매하세요. 왜 이렇게 배 아파? 이거 붙여줄까? 여기 이렇게 붙여줄까? 신기한 제품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장이 나빠서 자주 배가 아프신 분을 위한 온열 상품이 있습니다. 배가 불편할 때, 아랫배가 무겁고 싸르르 아플 때 따뜻하게 붙여주세요. 뭐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이 좋지 않아서 자주 배가 차갑거든요. 겨울에 손난로처럼 배 아플 때마다 사용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외출할 수 있다는 거지. 평균 온도가 45도래. 8시간 지속된대. 너무 뜨거워서 배 위에 직접 올려놓으면 배에서 쇠고기 굽는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글지글지글. 하얀 배까지 마시고 내 위에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저 위가 아니고 팬티 위에 붙여야 아랫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팬티에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돼! 여러분들 더러운 짓 하는 거 볼 뻔했죠? 지금 현재 대역을 찾고 있는데 아직 대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도전하실 분 연락주세요. 좋긴 하는데 30개씩이나 들어있단 말이죠. 아유, 이걸 다 언제 써? 야매주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쌀 하면 아끼발의 고시이까리 유명한 거 아시죠? 둘 다 일본 품종의 쌀입니다. 일본 제품 이야기만 나오면 부르르 떨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쌀은 아직도 아끼발의 고시이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쌀 중에는 유독 일본 품종이 많습니다. 일본 쌀이 맛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리는 국산 품종 쌀 이름은 골든 퀸이라는 품종인데요. 아직은 인지도가 약해서 소비자가 잘 모르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미 우수한 품종의 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밥을 할 때 향기가 나. 왜 우리 어렸을 적에 밥하는 냄새만 맡아도 밥 먹고 싶어, 배고파 막 이러고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때 그 느낌이 이 밥에서 나고, 그리고 밥을 해놓으면은 윤기가 완전 기름칠한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에서도 2022년까지 일본 쌀을 몰아내고 국산 품종으로 모두 대체하겠다고 아주 오래전에 발표했는데요. 아직은 우리의 인식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스의 골든 퀸이 있다면 커스코에는 삼광쌀이 있습니다. 국산 품종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서도 이제 일본 품종 몰아내고 국산 품종의 쌀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요? 일본 품종의 쌀보다 훨씬 쌉니다. 저를 믿고 맛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랜 소리냐고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나와라, 꼰대 나와.